어차피 합성으로는 나오는 건데 뭐하러 쓰냐고. 돈은 어? 쓸 때 써야 되는 거야. 나올 거 알고 쓴 거야? 아, 스펙업 오늘도 올라갑니다. 쭉쭉쭉쭉쭉 근거리 되면 중요하죠. 아니 좀 적당해라 진짜. 아 머리 뜨겁다. 아니 지정권 지정권에 좀 놀렸다고 여기다 지정을 해놔버리면 어떻게 하냐 진짜. 자 그냥 지정권이 아니라 파푸 지정권. 자 19장으로 일단 도전해 보겠습니다. 자 성공 확률 몇 프로? 2.5%. 싸가지 없이 담배 하나 물게요. 자 이거 신화 갑옷 성공하면 자 몇 개째 성공이죠? 6개째인가요? 5개째인가요? 4개째인가요? 저도 많이 만든 줄 알았습니다. 아이나사드의 축복이여 너를 축복하리라. 여덟 번째 도전! 아 하백 형님 이제 한 발 남았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아 진짜 나 얼마나 강해졌는지 한번 보고 싶다. 야 이거 공격하니까 이거 근데미 460까지 올라가는데? 어? 근데 460 말이 되냐고 마검사가. 방송하면서 사냥하더라도 적들이 이제 추노를 못 온다 이 캐릭터 이제. 아 진짜 캐릭터 이거 사냥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. 지금 제가 경험치 획득량이 몇이냐면 너무 낮은데 이거? 730도 안 되는데? 야 이 정도 나오는 거면 진짜 캐릭터 삭제시켜야 되나 이거? 오 카탈 세공 좋았다. 카탈 세공 10개로 가는 거다. 자 이거는 좀 쓸게요. 이거는 써야 돼. 그리고 20개 가까이 모았을 때 그 뒤에 재련할게요. 경험치가 이제 확인해보면 예, 730%가 넘었기 때문에 캐릭터 삭제 안 해도 됩니다. 형 어 아트나프로 좀 와주세요. 아 왜 자꾸 뭐하라 그래 왜. 형 이번엔 제가 좀 싸가지 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. 뭔데 보고. 아 오늘 또 기분이 또 좋잖아요 형. 뭐가 좋은데. 아 형이 굿디어잖아요 형. 또 돈 벌려주시는데
냈다! 꽂지 안 달라고 할게요 형. 못 꽂지 못 꽂지. 바로 가겠습니다. 자 간단하게 일단 5강 악세 연금에서 전설 연금석 또는 전설 도전을 갑니다. 병훈 연금석. 또 영웅 영웅서 어떤 것이 나왔을까? 야 이거 얼마짜리야 형들아? 오시리 지팔이 비싼 거 아닌가? 얼마짜리인데 이거? 5만! 나이스 벌었다 이따이. 일단 영웅 연금 이걸 거의 공짜로 하고 있는 거야. 어? 얼마인데? 아 씨, 오늘 같은 날 저번에 40개 50개 준비해놓은 거 오늘 같은 날에 써야 되는데 아 존나 아깝다. 버그야? 일단 본전은 했어! 봤잖아! 자 느낌 왔어! 진짜 왔어! 무조건 왔어 형들아! 이거 진짜 왔다! 갑니다! 3! 2! 1! 놀아보기! 야 뭐야 이경서 ㅅ마 야! 아 족같네 연금석 3개 제발